안녕하십니까. 부산아짐입니다. 오늘은 매실청을 한번 담가 보려고 하는데요. 매실 7kg에 설탕 7kg 있으면 되고요. 매실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식초물에다가 한 30분 동안 담궈 놓도록 하고요. 매실이 깨끗하게 이제 씻어지고 나면은 그늘에서 한 3시간 정도에서 물기를 다 말려가지고 꼭지를 따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매실 알은 턱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큰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. 먼저 매실을 씻도록 하겠습니다. 물을 갖고 위에 식초물을 부어서 한 30분 정도 담겨줍니다. 200식초가 돼가지고 살코한 냄새가 나요. 한 30분 담겨두고 깨끗하게 세척하겠습니다. 식초물에 30분 동안 담궈둔 거 건지겠습니다. 다 건져냅니다. 한두 번 씻고 낼게요. 씻으면서 꼭다리 있는 거, 요런 거 다, 이렇게 손으로 딱, 요렇게 하면은 바로 떨어지거든요. 꼭다리 따내겠습니다. 씻으면서 꼭다리를 따줍니다. 이렇게 꼭다리 손으로 요렇게 딱 하면은 바로 떨어지거든요. 이렇게 해가지고 꼭다리 딱딱 따주, 씻으면서 따면 됩니다. 이렇게 꼭지 다 따고요. 찌끄러기가 밑에 남아있거든요. 이거를 버리고 한 번만 더 헹궈서 말리도록 할게요. 마지막 한번 헹궈서 그늘에서 한 서너 시간 물기가 하나도 없도록 말려줘야 됩니다. 물기가 있으면 나중에 뭐 생기기 때문에 딱 말려가지고 매실론 간지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바짝 말려가지고 넣어야 됩니다. 마지막 한번 씻고 내도록 할게요. 넓은 구멍난 바구니에 매실을 붓고 그늘에서 한 3시간, 4시간 정도 말려줍니다. 물기가 하나도 없이 그늘에서 말릴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말려주세요. 매실이 7kg가 돼서 바구니 두 군데가 말려야 돼요. 말려서 매실 항아리에 넣고 나중에 설탕 붓고 하면 되거든요. 말리고 나면은 그때 또 새로 해드릴게요. 매실을 한 3시간 정도 물기 없이 바짝 말렸거든요. 항아리에 넣고 설탕을 넣고 해서 청을 만들어 볼게요.
딱 넣고 설탕을 넣으면은 발효하면서 거품이 일어나면서 넘치기 때문에 항아리에 반 정도만 매실을 넣고 설탕을 넣을 겁니다. 매실이 7kg이기 때문에 설탕도 7kg 들어가거든요. 1대1로 해야 되거든요. 설탕 7kg를 넣어 볼게요. 매실 7kg, 항아리가 하나 가지고 부족해서 두 군데 분리해서 담았거든요. 3개월 후에 이제 발효가 되면 그때 매실 액을 건질 때 그때 또 새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으면 되거든요. 뚜껑을 닫습니다. 그런데 너무 꽉 닫으면은 나중에 발효되면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뚜껑을 슬쩍 이렇게 덮어둡니다. 중간에 설탕하고 막 젓는다고 안에 넣어가지고 밑에 있는 설탕을 위로 젓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. 그리고 이거 매실청 담근 날짜하고 3개월 후에 뜰 거거든요.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항아리 뚜껑 위에 넣어주면 됩니다. 서늘한 곳에서 3개월 동안 보관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담아보세요.